잘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노래 모르실 텐데. 모르지요. 그 옛날 노래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 옛날 노래를 해드려야지 아실 텐데. 그래도 그래야지 나오신 보람이 있을 텐데. 괜찮아요? 뭐까지 야야 그 노래 하나 가자 우리. 잔잔한 내 가슴에 돌멩이를 던져놓고 이런 노래는 아시지요? 잔잔한 조약돌 사랑. 그래 하나 내려갈까? 그거 하나 해드리고 또 전도 우리 야간 나타 한번 하자 우리 전체로 나와가지고. 응. 우리가 또 신나게 놀아야지 여러분들도. 어? 신청곡? 신청곡. 야, 어? 요새는 신청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신청곡도 있어. 어느 분이 참 많이 배우셨나 봐. 신청곡도 이렇게 탁 그죠? 적어 갖고 나오시고. 응. 왜? 그랬어? 신청곡은 뭐야? 신청곡 안에 있는 자고. 어머나. 어머나. 아, 야, 안녕하세요. 네네. 처음 뵙는 것 같다. 그죠? 춘천에서. 예,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네네, 우동. 감사드려요. 예. 신청곡. 밥송이나 샹송 이런 거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떨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의 무더위라고 여기저기서 떠들썩했는데, 이젠 벌써 추석을 앞두고 벌초 얘기를 한창 나누는 때입니다. 벌초 얘기를 하다 보니 홀로 계신 어머님의 존재가 세상 떠오릅니다. 이런 엄마 얘기하면 나는 가슴 쩌릿한데, 나이가 드셔도 자식 걱정은 언제나 항상 자식 안부를 묻곤 하시는데,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담긴 나훈아의 홍시를 신청해 듣고 싶습니다. 아, 나훈아의 홍시. 생각이 난다. 그치? 응. 엄마 얘기하니까 가슴이 예, 찰랑하지? 응. 아이, 나는 엄마는 가끔 보니까 안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보고 싶다.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름 부를 일이 잘 없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그러네. 근데 계속 노래만 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 우리 북이라도 치고 장구라도 칠까? 어? 언니 아버지 보고 싶다. 우리 아버지 보고 싶다고? 저거를 두드려 팰까 어쩌까. 우리 엄마는 많이 봤는데 못생겼더라고. 어, 아버지는 잘생겼어. 아이고, 저 참 엄마를 못생겼다고 하는데 저 두드려 패야 돼 이제 오빠. 응. 뭐 하다 그래요? 네네네. 어, 유명해. 아유, 뭘 유명해요. 뭐, 아이고, 아니에요. 유명해봐야 엿장신데 뭐. 왜? 우리.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못생기지. 못생기지. 야, 야, 연세가 91세인데 그. 잘만생겼다. 야, 연세가 91세인데 그 정도면 진짜. 고맙습니다. 야, 치매 걸린 것까지 얘기해라, 이제. 아이자 엄마 치매 걸렸어요. 에이! 아이자 엄마 치매 걸렸어요, 치매. 야, 치매라기보다는 기억력 저하야, 우리 엄마는. 네네. 네, 예, 예. 야, 무슨 사랑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유진아 씨의 무슨 사랑 신청이 들어왔어요? 네, 할게요, 그냥. 아유, 아, 웃긴다. 그래도 그런 못생겼거나, 그런 못생겼으나, 잘생겼거나, 그런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태어난 거잖아.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배우지도 못하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그지? 그래도 자식 새끼 하나 입안에 밥풀 하나 더 넣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개같은 년아. 우리 엄마 못생겼다. 그 승진아 줄 건데. 어? 왜? 그 팔자 여기다 올려놔봐. 왜? 머니. 머니, 머니 해도 머니.
오빠 왜 그렇게 급하게 나왔어? 누님? 그래 동생 앉아있어. 오늘 마지막 날까지 나왔네. 내가 다 기억하잖아 그죠? 누구? 얘 얘? 하여튼 야 너 좋아하는 사람 왜 이렇게 상태가 저러냐? 오빠 왔어. 상태 많이 안 좋아. 얼굴 봐봐. 뭘 멋있어. 이씨, 넌 너한테는 멋있나 몰라도 왜 야 엄청 멋있다 야. 우와 오빠 돈 더 줘요. 고맙습니다. 아 이 오빠가 너 음반 있냐고 물어본 오빠야? 음반 있어요. 아, 갖다 드려. 아 이 하나 있잖아 저기 있잖아 거기 미친년 같은 게 생긴 거 그거 네 거잖아. 아니 내 CD 갖다 주라 했더니 언니 줬는데 안 속더라고 그래. 조팔자는 내년에 나와 내년에. 조팔자. 뭔 조팔자야 조팔자지. 뭔 조팔자. 어? 어. 나는 여팔자. 나는 고하자. 쟤는 저팔자. 혹시라도 CD도 있고 USB도 있어요. 아직 조팔자는 CD가 아직 없고 내년에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줄지 몰라. 얼굴이 노래는 잘하는데 그 집어넣으면 되는데 얼굴이 저지랄로 생겨갖고 표지 얼굴이 안 돼가지고 못 만들어. 이제 목소리를 쟤를 넣고 얼굴을 나를 넣자 그러는데 내가 안 빌려줬어 얼굴을. 그래서 CD가 없어. 내년에는 내가 얼굴 빌려줄게. 내년에는 나와. 혹시 고하자 CD 필요하신 분은 CD 만 원씩이에요. 어? 내가 오빠한테 팔은 적이 없는데. 그랬어? 알았어. USB는 2만 원. 노래 86곡. 노래 내가 장구 한번 쳐드릴게. 혹시 우리 집에 야 뭐가 많이 남아있냐? 아니 엿은 없어? 그리고 너 아까 비누 팔에 그거 싹 떨어야지. 저거 다섯 개를 남겨놓으면 어떡해? 나중에 순영 언제 오냐? 아이고. 칫솔 그 앞에 있는 것만 갖고 나 칫솔 찾다 아래. 잘생겼다고? 아 신랑이냐고? 저 앉아있는 분이? 음악이 꺼버리네.
하니까. 어? 네. 이번에 신유 씨 노래 한번 합시다. 신유 씨 노래 중에서 많아요. 반. 반도 있고, 광안리 수첩 있고, 또, 나쁜 남자 한번 해보고 싶다. 노래가 참 많은데, 어떤 노래 한번 해드릴까? 신유 씨 노래. 광안리 수첩. 띠리리리, 달마야, 몇 개 남았어? 여기 엄마들 가시는 길에 하나씩 드려. 아니, 돈 안 받고. 엄마, 하나씩 잡사. 집에 가서 내일, 예, 입에다 드시. 어! 사주팔자. 알았지. 하고 해줄게. 술도 못 먹으면서 술 먹는다 그래. 아이고, 소주 세 잔에 취하냐? 피곤해서 잠 안 자가지고. 그래, 맞아. 세상에. 간단해요. 에? 예, 그 엄마 그거 치부책에 적어놔. 외상 엿 한 개. 그 내년에 꼭 갚으셔. 그거 잡수고 건강해지시면 내년에 만날 수 있으면 돼요. 예. 미안해서 내가. 아이고 안 미안해. 하나도 안 미안해 엄마. 예, 괜찮아. 갑시다. 강아리 스척. 이거 하고 사주팔자. 알았어. 치면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요. 일찍 마칠까 합니다. 어쩌면 이 노래를 끝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그 앞에다 주세요. 예. 한 번.
사주 팔자. 카메라 이 가게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 바짝이 붙여줘요 앞으로. 그렇지. 왜? 특히 중년님 가지 말라 합니다. 철수돼야 된다. 팔자 칫솔 팔아 그랬던 게 어디 돌아댕겨? 그렇게 다리를 못 걸어와? 아니요. 어디까지 갔어? 칫솔 팔라고 저 앞벽에 갔었어.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다 못 팔고 왔어? 근데 칫솔도 팔고 킥도 바로 받아왔는데. 아 그랬어? 다 못 팔고 왔네. 하여튼 어찌가 됐든 간에 내 팔을게. 그래 어디가 바른지 없어. 음악 갑시다.
어. 몰라. 예. 또. 누가 보내냐고. 엄마야, 엄마. 저 언니가? 저 언니가 그랬다고? 아니, 저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여기 야, 완전 장사꾼이다. 그 언니. 너는 그만두고 그럼 그 언니를 우리 단원으로 넣자. 그 언니가 헐 났다, 야. 안 된다고? 진짜로? 나쁜 형이네. 그러면은 만원어치를 한 4만원을 만드는 거요? 이제 오셨어요? 어? 일 마치고, 아, 여태 기다렸네, 일 마치고 올 시간을. 우리가 지금, 그래, 노래 하나 더 해줄게. 네! 아, 야, 저기 젊은 층이다, 팔자. 무슨 노래 해줘야 되냐, 절. 저 하늘에 들쳐. 자기야 해줄까, 자기야.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이나 자기야 이런 거. 맞지? 네. 그러면 우연히 해줄게, 우연히. 네. 나이트 클럽에서 그 새끼 만났네. 원키로 가자. 우연히. 그렇게 추던 거 맞아, 추어? 아까 쓰니까 어울리더라. 대가리 다 써, 뒤집어 써. 아, 이제 푹 써. 그래야 누군지 모르지. 신랑한테 쫓겨나지 말고. 갑시다, 우연히. 그거 저 하늘 별이 찾아 해드릴까? 네, 이따 해줄게, 그럼. 음악 갑시다! 그래, 시어머니가 생각하고 모셔, 모셔.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추억의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 저라도.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흘러 사랑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나이트 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었네 저라도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내가 그걸 몰랐네 엄마 그런 노래 아시는 걸 몰랐네 가봅시다 저 하늘 별을 찾아 근데 그리고 이제 시간 좀 가르쳐줘
왜냐면 그래 예 얼른 뜯어야 되거든. 갑시다 음악 주세요. 엄마가 어지러운가 봐, 그치? 엄마 안 어지러웠어? 근데 왜 깜짝 놀랐어? 내일 모레까지 있어도 안 어지러워. 이제 에, 괜찮아지요? 지금 맞춰도? 어? 어? 몇 시야? 집에 가자. 어쩔까? 10시까지 할까? 9시 40분에 끝낼까? 10시. 어. 사람들이 이제 이 시간에 안 오니까 그치 날씨는 쌀쌀해지고 사람은 없고 앵콜 뭐? 뭐? 광대 그래 광대 예 광대 있지 거기에 아 내 거야 말 말고 저기 저기에 말 용 용가리에 말 광대 가자. 오케이. 광대. 나들이야 칠.
모두들 시기 나서 손을 쓰지 마.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자하고 어디서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만 오늘 공연을 모시고요. 저희는 또 지금부터 철수를 해서 충청남도 부여로 가기. 이제 왔어? 어쩌까? 예예예. 아이고 아쉬워서 어떡하지? 시방 막 왔어요. 한 곡만 더. 그럼 뭐 해드릴게요? 뭔 노래? 아무기나. 그래요. 아무기나 한 곡만. 이제 막 왔다 그러네. 한 곡만 해드릴게요. 혹시 응? 네. 아니 그렇게 하면 늘어져갖고 정리가 안 돼 또. 그러면은 일단은 무슨 노래를 좋아하실려나? 내가 좋아하는 노래? 알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빠른 거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집 앞 가자. 그 집 앞. 그 집 앞 노래 알아요? 그래. 템포 땡겨가지고 확 땡겨가지고 우리도 이제 사람이 오실까 안 오실까 오실까 안 오실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계속 근데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네 노래 저기야? 통화 중이야? 통화 중 갑시다. 음악 최선
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 지역 주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무사히 공연을 마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남은 시간들도 즐기시기 바라면서 저희 테마에서 공연은 여기까지만 모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